안녕하세요. 시골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3장에서 아브라함의 세부적인 행적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수 있고 롯과의 관계에서도 늘 양보하는 장면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게부로 네 올라가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갔는데, 애굽에서는 언급이 없던 롯이 이 장에서 다시 언급되는 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관계 속에서만 롯이 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가축과 은금이 많은 것은 바로에게 예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세겜에서도 제단을 쌓았긴 했으나, 예배를 위해서는 베델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로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고할수 없었음이니라. 소유가 많아도 근심이 되는 것을 알수 있는 구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이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찔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로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 일행이 장막을 친 곳은 임자 없는 지역이 아니라 이미 원주민이 주거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정된 주거 면적 안에서 상대편보다 더 유리한 목축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다툼이 불가피하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로색에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은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를 깨지 않았음을 알수 있는데 잠언 10장 12절에서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라고 기록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예수님의 산상수원을 연상시켜 주는 말로서 아브라함의 겸허하고 관대한 인격을 볼수 있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의 화평을 유지함으로 인해 이방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요단 평지는 모압 산맥으로부터 흘러내리는 풍부한 수원이 있어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을 말하는데 강이 내그론에서 흘러나왔다고 기록된 것을 창세기 2장에서 보셨습니다.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은 나일강 때문에 수원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자신을 보호해준 아브라함에게 양보하거나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이기적인 선택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가나안은 넓은 의미에서는 팔레스타인에서 시리아에 이르는 해안지대 및 내륙지대를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 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호 와 앞에 악하다는 것은 주로 이방신을 섬기거나 도덕적으로 물란한 것을 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믿음은 갖지 못한 것을 소유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보는 이 것이기에 신앙의 눈으로 하늘 가나한 곧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 자손이라 하면 가깝게는 이삭과 그의 후손이고, 광의적으로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모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로색에 양보한 보상을 충분히 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을 가게 하리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창세기 12장 2절의 약속을 더욱 강조한 표현입니다.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지인데, 내 자손도 셀이라 땅의 티끌을 셀수 없듯이 아브라함의 자손도 셀수 없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밟는 땅 모두를 주신다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생존에 있을 때 가나안 전체를 소유하지 못했고 막벨라 굴만을 소유한 채 죽어 그곳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은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가나안인 낙원을 말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는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인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테브로는 베델남방 예루살렘 남쪽 약 30km 지점에 있는 성읍으로 본래 명칭은 기랫아르바입니다. 훗날 여섯 도피성 중에 하나가 되었으며 다윗이 이곳에서 7년 반을 통치하였습니다. 마물의 상술이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어딜 가더라도 재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만큼 제사인 예배를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우릅다함을 얻은 사람의 표상이 되었고 물질보다는 인간관계를 인간관계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는 과감히 하나님을 택하신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증거로 백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순종하였기에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낙원을 아브라함 품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브라함의 삶을 볼받아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했을 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부르는 낙원에 한 번도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